나이베르게에서 강서준을 연기한 손우연입니다. 네, 나이베르게에서 셰프 한주 역할을 맡은 김강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나이베르게 시즌 간단하게 다 간단하게 할게요. 말해주면 안 돼요? 네, 간단하게 시즌 2는 별이 밤을 기다리는 이유를 그린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되게 담고 있네요. 그렇죠. 별이 왜 밤을 기다리는지 시즌 2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단은 일단 김강민 나오죠. 그게 제일 포인트 하나. 일단 1번. 그리고 손우연 나오죠. 그쵸, 2번. 그리고 강서준, 한지우, 케미. 그쵸. 그리고 다양한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들. 그쵸. 와,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되게 그쵸. 많아요. 네. 저희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네. 막 이렇게 알면 다치니까 네, 그래서 벌써부터. 다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재미는 다양한 사건들을 벌어지는데 그 속에서 느껴지는 서로의 감정들이 그렇죠. 깊고 넓다. 네, 되게 넓다. 상대 배우요. 일단 강서준은 여전히 내 마음을 두드린다.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강서준은 집요하고 집요하다. 단단하게 두드린다. 그렇죠. 한지우의 매력은 넓은 바다 같죠. 뭐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안에 일단은 뭐 말랑말랑한 볼 그대로 네, 잘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아주 잘 나오고요. 또 시크한 척을 하지만 얘도 귀여움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귀여움 그리고 이거 진짜 말하고 싶은데 네. 그 다른 모습 시즌 1 때는 볼수 없었던 모습을 전 여기서 봤는데 여러분 진짜 진짜 기대해 주세요. 이거는 진짜 보시면 아이 지금 손우연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정말 아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새로운 연기 모습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그 드라마 주연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요. 벌써. 소문이 좀 많이 난것 네. 같은데 매니저 백호민 씨의 근황은 시즌 2에서 아주 재밌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소문 났으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네. 이렇게 소문이 금방 벌써, 가거든요. 벌써 이렇게 하나 또 네. 났는데 사실일지 아닐지는 분명하소. 부탁드립니다. 네. 나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제 충주 촬영이 마지막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금태로 금태. 그것도 괜찮다. 내가 내려 주게. 좋아요 좋아요. 재밌는 거 같아? 네? 재밌는 거 같아? 아니 그 인사처럼 대단. 인라인이 있으면 저희 둘만 있어야 몇번 말이에요. 둘만 있어. 아유 능글능글 해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 됐어. 나 왜 이렇게. 레디. 뭔가? 잠시만 잠시만요. 어떻게 됐지? 형 옆으로 좀더 누워. 불편하지 갑자기? 이 맞아. 축하할게요. 이거 왔나? 아 이거 이거였다. 저는 말랑말랑 해시태그 말랑말랑 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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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따뚱 아 진짜 섹시 왜냐면 또 더우기 또 운동 열심히 하죠. 지금도 팔이 뻗쳐 있는데 아기 같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봐요 얼마나 지금 밝은 아기 같이 이렇게 볼살도 이렇게 있고 비에이비가 베이비 저는 톱스타. 톱스타를 연기한 아직 손우연이지만 정말 하나 같았어요. 톱스타와 손우연이 그만큼 되게 잘 어울렸고 일단 강서준으로서 질문 하나 하고 손우연으로서 질문을 하나 뽀뽀해도 돼? 뽀뽀해도 돼? 왜 이래? 시즌 1의 대사이기 때문에 아 강서준은 이미 지우랑 그런 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얼굴 빨개졌죠. 심장이 흥해가지고 심장이 흥해가지고
이제 선우연으로서 이제 질문을 하자면 언제부터 잘생긴 거예요? 잘 말했잖아요. 강소준 옆에 섰을 때부터 원래 사랑하면 예뻐지네요. 한주 중가 아니라 지금 김강민인데 그럼 손우현인가 보죠. 네, 여러분 첫 플러팅은 김강민 씨가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김강민이 손우현 닮은 것 같아요. 어제 자기 전에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었나요? 내일 인터뷰 잘해야겠다. 왜냐면 저희가 사실 첫 홍보 활동이잖아요. 저랑 다르네요. 전 오랜만에 손우현 씨로 생각하네요. 오랜만 아닌데? 잠 못 이뤘나? 아니 얼마 전에 봤는데 오랜만이에요. 사람 보면 여러분 이게 바로 To My Insta 2의 케미인데 더 강력한 케미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고요. 시즌2에 나올까요? 시즌2에서 확인해주세요. 한지우 따라와. 나 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깻잎 뭐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왜 웃으세요? 강서준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아는 강서준이라면 집에 있을 때 질투를 티를 내기 시작하겠죠. 뭐 좋아 보이더라. 뭐 그 깻잎도 떼주고 최근에 같이 밥 먹을 때 뭐 난 떼준 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면서 들어오겠죠. 그럼 지우는 어떨 것 같아요? 강서준이 떼준다? 본 티를 안 내요. 안 내죠. 절대 안 내죠. 왜 안 낼까? 고집이 세니까. 근데 요리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깻잎이 보이네? 그때 확 다시 떠올라.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강소준이 딱 와. 그러면 깻잎 좀 닦아줘. 깻잎 좀 씻어줘. 아, 깻잎이네? 깻잎 좋아하잖아. 이런 식으로. 저는 왠지 지우는 깻잎 어디다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할 것 같아요. 직접 말 못하고. 화장실 변기 그 휴지 대신에 그 깻잎으로. 돌렸는데 갑자기 꼭 깻잎이. 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구미호연 리딩 끝나고 디프리 장소에서 걔 딱 오른쪽에 앉았어요. 우연히 옆에 앉았어요. 제가 딱 오른쪽에 앉아서 처음에는 고용하고 되게 진중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과묵한 친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까지, 금수까지 함께 하면서 이렇게 밝고 재밌고 이런 드립이나 이런 말을 너무 재미있게 잘하는 친구인지 몰랐죠. 그래서 반전 매력이 되게 있었고 아주 새로운 매력을 아직도 발견을 다 못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방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연히 우연 씨 옆에 앉았는데 제가 느낀 첫인상은 지금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좀 그 자리 분위기를 이끄는 스타일이었고 뭔가 이런 정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실 강소준 그 잡채. 잡채요? 네. 잡채는 강소준 그 잡채다. 잡채. 네. 저는 카니발 하면 손우연이고 배우 하면 손우연이고 초밥 하면 손우연이고 백구 하면 손우연이고 지구 하면 손우연이고 팔구 하면 손우연이고 요새는 온통 다 손우연이네요. 저는 이제 강민이가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같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를 생각했을 때 모두가 기다리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같은 선물 같은 친구 아닐까? 저에게 다가온 친구입니다. 우연이 형이 예전부터 이 노래를 쓴다고 했어서 기대를 했는데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한테는 더 따뜻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정말 끝까지 편안하게 귀에 다 들어오게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바로 알겠고 네. 아 다르다 why 왜 그가 강서준이었을까 답은 여기에 있었네요. 시즌2에서도 또 다른 자작곡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네, 미리 좀 기대하시고 또 심장 쿵하지 않게 조심하고 계세요. 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담고 싶은 좀 부분이기도 하고 가끔 강민이랑 통화를 하거나 물어보면 오늘 뭐 했어? 하면은 혼자 산에 간다거나 그리고 한강을 혼자 뛴다거나 이런 거를 진짜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알면서 되게 좋다는 생각도 했었고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던 제가 알던 TMI입니다. TMI 정도까지는 없고요. 나만 알고자 하면 기분이 좋을 때 말에서 애교가 나온다. 그러니까 애교를 부리는 스타일은 절대 아닌데
기분이 좋고 웃을 때 그 같이 흥려나. 근데 이거를 분명하게 기분 좋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 진짜로? 이거 얘기해서 또 사람들이 다 이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지금 상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오. 재작년 11월인가? 공수도 하다가. 공수도 하다가 액션 스쿨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때 등 맞고 날개 차. 소나무 우연인데. 소나무연인데? 네. 어? 뭐야? 이게 똑같지? 제가 맞췄어요, 사이즈를. 네, 사이즈 맞췄어. 그냥 재서 이것도 그냥 맞추자, 그래서. 맞추는 김에. 이왕 맞추면 다 맞추자. 어, 그래가지고 네, 사이즈 맞췄어. 하나, 둘, 셋! 와, 이럴 줄 알았어.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죠? 사진. 뭐 그렇게 비싼 발라? 야 먹고 그거 먹어 안 맞지만 이제 오일소 먹어 오일소 먹고 싶어 가지고 아 오일소 먹고 싶어 가지고 저기 있더라고 저기에 있지? 네 디저트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브레게 구회차입니다 오늘은 서준 씨가 텐션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오늘 좀 그래서 그런지 텐션이 많이 낮고 말도 없고 과묵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데 도통 왜 그런지 도통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네. 그 김에 제가 한번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아서 패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나 그러니까 전체가 많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이게 잘 해야 되니까 집중을 더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합니다. 나 지원 끝나가. 형님 그거밖에 못하냐 긴장하고 있냐 잘할게 진짜 맛있다 형 아침 뭐 먹었어요? 아침 그냥 뭐 오늘 아침 드셨어요? 빨리 먹어요 아빠 안 먹었어 긴장되고 무겁네 새로운데 감독님 네? 여기서 끄면 되죠? 네 맞아요 거기 네 한번 볼게요 탈피어 탈피어 어 그 주변에 한 번만 닦아주세요. 네, 좋아요. 조심하세요. 여기 냄새만 약간 깨끗하면 될 것 같아. 플로팅 습관지에 닦아달라고.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놈의 플로팅. 네, 여러분. 저는 정말 괜찮은데. 우리가 언제 항상 그럴 수만 없잖아. 그럴 때 되는 거지. 어떤 게? 어떤 게요? 텐션이 아침이랑은 아침이라 꺼내가지고 아 나 만약에 캐릭터 가서 다시 고를 수 있어 뭐 할 거야? 나이벨이겠어 반 좀 달라 제가 보기로 새로 먹고 있어 아니 캐릭터 지금 아 나 반 끝에 네, 그렇다. 오빠도 챙긴다. 사실 사실 1단세 상황이지 1단세 그만 상황이지 한, 저 감독 감독님 이름으로 상행시를 합니까? 머리 한 번 나 뭐가 돼? 더 해볼게요. 황. 황량한 사막에서도 감독님 가면만 부르겠습니다. 다. 다슬 감독님이 계시다면? 아니. 슬기로운 사막생활. 가. 가. 죄송합니다. 또 세 가지 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먹고 디풀이요, 디풀. 다시. 아, 상토방에서. 네? 상토방. 상토방에서. 다.
다시 강모님과 함께라면 새기로운 하트 방송을. 네. 아, 포장은 너무 예쁘죠. 여기 밤에 세 가지나. 안녕하세요. 시골식당 황미영입니다. 바로 그 족구왕 너무 재밌게 만드네요. 족구왕에 직접 뵀던 분 교원님이 와주셨어요.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 소감한 거 너무 즐겁게 잘하고 있고요. 편하게 만드세요. 아니 같이 시골에서 이렇게 한적하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보니까 시즌1 보셨다고 하셨는데 보신 소감이 궁금하네요. 아, 시즌1이야? 카메라 모르겠어. 잘 봤습니다. 많은 뜻이 담겨있는데. 잘 봤습니다. 클립을 보셨구나. 아, 넷플릭스로. 아, 두둥 하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요. 처음에는 사실... 그러니까 뭐, 딱히 감정이 없네. 나 감정은 있는데 크게 동요하진 않죠. 그래서 동요하지 않지. 근데 그건 또 쉐이크가 다르죠. 동요할 때도 있죠. 그치.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진짜 막 슬플 때, 나 엄청 막 눈물이 날 때 나고. 저게 부자로워지 할 때도. 아, 가끔 친구들이 막, 나 일단, 아, 그래? 저 아니 근데 ISFJ 다시 T.
이 다시 A가 있고 다시 T가 있고 ISFJ랑 ENTJ랑 과학은 이미 담겨져 있는 거 그거 볼 수 있어? 그거 있어 완전 ISFJ 넘는 거 따로 지우 저희 바스트 먼저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우씨 네 대박 상호 2개 별이 다섯 개. 지효 바스트, 지효 바스트 적을게요. 전생 영광. 네, 저기 지금 지효가 요리하는 씬을 찍는다고 합니다. 네. 요리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예전했던 네, 오랜만에 한지우가 요리를 합니다. 갑자 갑자. 자, 술을 받아드릴까요? 네. 먼지나요, 먼지나요. 그 털면 안 돼요, 먼지나요. 연습 많이 했으니까. 자, 술 받을게요, 저희. 자, 주세요. 네, 컷. 얼마 요리 한 거 같아? 프라이팬에 저런 주변 냄비 들어가 냄비 돌리고 냄비를 좋았습니다. 파스타 잘 만드는데 그러면 떨어진 거야. 야, 아까 덮어야 돼. 쉬워야 돼. 덥지 않아? 현장 분위기 너무 따뜻해가지고. 자, 이어서 나를 구경 앉을 때 대상한 네. 아, 형 그때 가는 느낌 내려야 돼. 펴면 내가 다 하고 되니까. 지우 바스트. 진짜 보는 지우 바스트 가겠습니다. 여튼 캐시한테 노래 좀 들어야겠다. 왜요? 노래 들으니까 도움 좀 되더라. 캐시한테? 그러니까 뭔가 감동시 같은 거. 셋이 나쁜 소감이었대. 아니 뭐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긴장되고 떨리는데 원래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었어요? 강서준 뭐 아니 꼭 떠주세요 이거 아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연기이고 중요한 신처럼 캐스신도 그 여러 중요한 신 중에 하나이고 나는 많은 경험을 해봤으니 아무것도 않다 아 강서준 지금 우선 모니터는 여기 지우가 이제 문자 보는 거야. 네네. 그래서 유아 찾. 원래 여기 계세요. 옆에서 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야. 저 형, 형 위에 앉을 수 없잖아. 아니 언니 다리를 여기다 올려고. 다리 여기로. 네? 여기로. 잠깐 이 정도 하려고 이 정도. 근데 입술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그것도 근데 괜찮아. 근데 이렇게만 했다가 뗐다가 더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드러워진 거 일단 앉는 거 계속 편하게 할 거. 진짜 앉아, 편하게 내가 땡겨볼게. 진짜 땡겨서 앉는 대로 하면 안 되네요. 그래. 그냥 땡길지 모르잖아 지금. 말은 그러니까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일로 안 가야 되지. 이렇게. 앉아 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솔직하냐? 무시를 못하겠잖아. 네, 오케이요. 오케이. 나 지금 들어가나 이제? 그 키스할 때 다시 한번 볼까? 쳐다보다가? 서준을 쳐다봤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1년 참았다가 또 하는 거니까 되게 막 정말... 미친 듯이 한다고요? 네, 미친 듯이. 아, 네. 그런 말 하고 싶었던 거죠. 격렬하게. 네네. 얘네 뭔 일 나겠다 이런 느낌이라 해달라는. 하는구나. 드디어. 저 형 이후로 패스 찍은 적 없어요. 나도 없어. 그래요? 나도 없어. 뽀뽀만 있었어, 뽀뽀만. 저 뽀뽀도 없어. 나이로. 저 지금 1년에 한 번씩 형이랑 하고 있는 거야. 없었어요, 한 번도. 아, 마음이 조심해야겠다.
그 이성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면요 이성 읽고 가면은 진짜 입만 보고 바로 돌진하는 네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성 읽고 으악 하고 가는 으악 떼면 일로 와 볼게요. 안녕하세요. 빨리 액션.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을 로식해. 바로 계란김. 계란김. 네, 계란김을 만들 건데 저희가 생각해봤어요. 계란김밥에 밥이 안 들어가는데 김밥이라고 하면 옳지 않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계란 지단을 어디가? 네, 계란 지단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바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는 거예요? 그죠? 만들면 되죠 이제. 그러니까 한지우가 아니라 김강민의 쿡쿡 교실이고 제가 김강민의 쿡쿡 교실인데 자 이제 강소준이 했던 걸 똑같이 따라해본다. 계란김밥을 저 그때 이것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거 이거 왜 안 하세요? 왜? 예? 아... 좀 별로였거든요. 김강민의 쿡쿡 컷컷 한 손으로 불가? 야, 가능한데 한 번 해봐요. 신속하게 하기 위해 한 손으로? 아니 또 셰프 껍질이 형! 껍질!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 김강민의 쿡쿡! 컷컷! 너무 길면 또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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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번 자세히 씌워보세요. 자세히 씌워보세요. 자세히 씌워보세요. 맞아요! 아니 이게 이제 또 요리를 해보는 입장에서 이 도마와 이 상체 높이가 이렇게 높으면 안 돼요. 제 다리 이렇게 벌려주시면 진짜로! 해주시고 보통은 이게 할 때 칼을 이게 다 하면 안 돼. 이 정도 이거지 이렇게 인사하듯이 이렇게 하고 무슨 인사를 아 진짜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가주셔야 돼. 안 그러면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제가 미안 습관이라서 할 수 없잖아요. 아 지금 김강민이신데 왜 그러세요? 아니, 김강민의 쿡쿡 컷컷 그냥 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 있게 저희가 전 당근이 네. 이게 몸에 좋거든요. 그래서 좀 두껍게 썰어 봤어요. 네. 아니 얇게 썰어도 되나? 얇게 썰어야죠. 왜냐면은 당근은 주가 아니에요. 계란김. 계란김이죠. 계란김. 계란김. 당근은 보통 홍보인 있죠 어디서? 아니 손목 스냅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손목 저 손흥민인데 손목 스냅 좋죠. 아, 제가 크게 안 내. 자신 있게 해야 돼, 요리는. 이렇게 막. 네. 중요하죠. 이 소리. 소리부터가 지금 잘 됐다는 소리죠? 아, 지금 후레핑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아니, 다 나오지. 김강민의 쿡쿡 컷컷! 네. 이 느낌이 살짝 좀 계란말이야. 아, 맞네. 더 얇게 했었지? 그쵸, 네, 그쵸. 맞다. 아아네 좋은 생각이 있어 지금. 왜냐면 이걸 빼고 아 얇게 일단 이거를 빼고 이거 아니야 지금 이거 저 오이를 써. 근데 오이 아니 지금 저한테 아니 제가 지금 요리 지적하고 오이 이거 봐봐. 아 이게 뭐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뿌리야? 뭐야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요리 진짜 잘하는데 진짜로. 아 이거 자존심 잘한 척하세요. 자존심 잘한 예? 진짜 잘하세요? 제가 한지우 캐스팅 된 이후 요리사에서 캐스팅 했는데. 아 진짜요? 네. 모르는구나. 나 우리한테 여기도 했다. 그죠. 강동우 씨는 지멋 때려가지고 캐스팅 됐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네 여러분 이게 갑자기 선물을 받았어요. 네. 계란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했잖아요 그래요. 아니 솔직히 선물을 제작진 분들께서 저희 실수를 예상하시고 그래서 네, MBTI 제이신 것 같아요. 다 계획을 하시고 그거 맞죠? 네. 손 손도 안 보이게. 아!
아 실망했어요. 손혜연인데. 아 방금 실망했어요. 왜요? 왜 실망인지 알아요? 왜요? 손을 끝까지 빼더라고요. 아이까. 와 고무잖아. 고무 입에 닿으면 안 좋아. 라텍스? 아 라텍스. 아, 느낌 안 좋은데. 자. 야. 습관이라서. 아. 김강민의 쿠쿠 컷컷. 절대 안 벗어나죠. 와 이거 진짜 저희 복슬복슬하게. 아 그러게요. 느낌 좋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이거 깔아주세요. 바로 이렇게 말 수 있어요? 말 수 있죠. 진짜로? 네. 이거 없이도? 저는 되죠. 진짜죠? 아 근데 한번. 아니 아니요 진짜 된다면서요. 되는데 좀 더 예쁜 게 아니라. 아 그런 거죠. 제 손도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아 그렇게. 손은 그 기술이 좋아요. 예? 손 기술이 좋아요 제가. 아 그래요. 손이 섬세해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맞지. 이게 있어야지. 제가 사실 요리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이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이게 계란 갈아야죠. 아니죠. 한번 이렇게 해줘야죠. 이게 울퉁불퉁한데. 잠깐만 이거는 참기름 바를 때 쓰는 건데. 근데 보통 이 소파에다 한 번씩 해주더라고. 해봐요. 어떻게 해야. 참기름이 없잖아. 없네요. 없으니까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참기름이 아 이거 청소다 청소. 아, 청소. 아 이거 또 끝나고 그치. 마무리 딱 잘해야 되겠다. 아, 원래 한번 김을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네. 그럼 한번 그냥 느낌만 느낌만? 네. 카놀라로. 아니 카놀라는 김강민의 쿠쿠 컷컷. 이렇게 복슬복슬. 사실 더 얇으면 좋긴 한데 이게 지금 뭐 대신 들어간 거겠죠? 밥. 보통 밥 넣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하죠? 이 정도. 근데 이게 부피가 네. 이 밑에부터 이렇게 잘 달라붙어 있을 때. 아 저는 이렇게 안 먹어요. 그래. 다 자기 맘대로구나. 컷컷. 그리고 이제 아 맛살도 한번 넣어줘. 맛살. 아 이거 맛살도 이거 뜯어서 넣어줘. 이게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마음 하나 너의 마음 하나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이제 너가 된 건가요 제가? 아 네. 강민 씨. 네. 한번 말아주세요. 오 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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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 아 쿠쿠 시절이 꾹꾹 누르더라고. 아. 뭐지? 와 여러분 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준비를 했는데 좀 나와주세요. 아 썰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먹자. 이거 김강민의 쿠쿠 컷컷. 자 이제 들어갑니다. 어 맛이 어떠죠? 저 아까 먹어봤는데 아 맛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손 씨 어떠세요?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습니다. 한 줄 3,000원 줄 주세요. 김강민의 쿠쿠 컷컷. 재밌었어요. 네? 아니 저 이게 너무 좋아. 이거 배운 게 너무 좋아. 이게 그리고 왜냐면 사실 저는 이렇게 할 뻔 했는데 아 이게 편견이었다. 허리를 숙인 게 아니라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정면을 보면서 썰 수 있다는 거 배운 게 너무 컸다. 이 칼질이 아직 많이 미숙하긴 한데 그래도 네. 오늘 배운 자세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이게 딱 제 자세가 네 지금까지 김강민의 쿡쿡이잖아. 아, 저도 언제 하지? 본인 컨텐츠인데. 아, 배려하는 마음.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강민의 쿡쿡 교실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